임실군이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선정돼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이주 여성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치즈 테마파크에 소통 교류 공간과 영유아 놀이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지역 주민과 이주 여성들은 시설에서 영유아를 매개로 서로의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과의 교류 공간은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조성되면 다양한 계층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재시가 관내 대표 마실길인 새만금 바람길을 여행 상품화합니다. 김재시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여행 상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20명 이상의 단체가 바람길을 걸으면 현지에서 생산된 쌀을 선물로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바람길은 진봉면 주민센터에서 시작해 망해사를 거쳐 심포항 봉수대를 잇는 10km 구간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새만금 바람길을 잘 정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걷기 여행길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군이 최북미술관 인근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도서관은 총 181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지어져 자료실과 교육실, 학습 공간 등을 갖추게 되고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나들목과 줄포 나들목 사이에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가 개장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도로 양방향에 각각 조성된 화물차 라운지는 돌침대와 개인 샤워 공간이 마련돼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려청자 전시관과 청자 포토존이 설치돼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